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영화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도주들의 패권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을 현재 공략을 해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말에 가상화폐 시장이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 보시면은 NFT,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 위메이드나 컴투스 브루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아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의 주도주격 흐름 확장성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도주의 싸움을 피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한 그 기업을 공략하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영화테크의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력 변환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중소기업 중에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삼성, GM 등 우리나라 완성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OEM 관련해서 이제 제품과 공급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공급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터리 제어 기술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600조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상장된 이후에 50만 원 선을 돌파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차기 신사업인 600조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수익 기업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기조, 강한 슈팅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기술적인 측면을 요구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에는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보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올라탄 상황이고요.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 존재하는 상승 구간, 상단 구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저점을 차근차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구간까지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응집한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 탄력적인 흐름, 슈팅 구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22,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27,000원 부근 테마성 고려를 해서 한번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길게 잡겠습니다. 왜냐면은 천천히 모아갈 경우에는 충분히 고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2,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파 공약주로는 영화테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